하나님 말씀 들으면 교감을 해야 돼요. 교감이라는 것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 그것을 N이라는 전치사라고 그랬죠. N, 역격집의 전치사. 역격은 간접목적어 to 이런 뜻입니다. 장소, 안에, 마음, 목적, 밀접한 관계, 가까운 관계, 시간, 기간, 때, 시점, 인간 관계 속에 방법, 이유 이런 것으로 N이라는 전치사가 사용되었는데 하나님 말씀드리면 그 안으로 딱 들어가면 마귀가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피신했는데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믿음을 사라고 그래요. 다 팔아서 사라고 그래. 여러분 믿음은 내가 경제적인 것으로 팔아서 사야 되는데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면 고난으로 사야 돼요. 사람이 마음 바꾸는 기간이 상당히 어지럽고 깁니다. 그걸 산다고 그래요.